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쇼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which ever, whatever, 구분하는 방법. 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가면요. 첫 번째요. 첫 번째 보시면, which ever 나오고, 어느 것이든지, 라는 해석을 제가 일부러 붙여놨어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밑에 가보면, whatever, 무엇이든지, 이렇게 일부러 제가 좀 주석을 붙여놨어요. 실은요, 요 한국말,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which ever하고 whatever는 구분이 되십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 굉장히 국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답을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간단합니다. 바로 또 예문 통해서 갈게요. 예문 가면요. 예문 첫 번째 갑니다. Choose whichever you want to hav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요? 어느 것이든지 가져라. You want to have. 네가 갖고 싶어하는 거 어느 것이든지 가져라. 그죠? 이 실은요. whichever하고 whatever는 거의 의미상 비슷한데 굳이 그 어떻습니까? 구별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whichever는 어때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의 범위, limit. limit이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하고서 choose whichever you want to have.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미, 뭐, 제가 그 상대방한테 보여준 선물이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선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열 개면 열 개, 백 개면 백 개.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아무거나 고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제한, 한계 범위 안에서, limit 안에서 고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석이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두 번째 여기 whatever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예문 두 번째 가보면요. 자, 갑시다. I will do whatever. I will do whatever is good for you.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뭐든지 한대요. 근데 뭐든지 어떤 거 good for you. 너한테 좋은 뭐든지 한대요. 그죠? 얘는 어떻게 보면 얘는 what이고, 그죠? 얘는 which. 원래 이 친구들의 어근이 되었던 단어의 성격과 똑같아요. what은 어떻습니까? 제한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at's your hobby? 그죠? What's your favorite hobby? 너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your favorite hobby?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어디 범위가 있어요? Limit? Limit이란 게 있습니까? 아니죠?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제한이 없어요. 너 취미가 뭐니 물어보면 나는 뭐 할까요? 뭐 멍멍이 키우기야, 혹은 컴퓨터 하기야, 골프 치기야, 뭐 자동차 하기야, 바퀴벌레 기르기야, 그쵸? 미팅 나가기야. 뭐 다양하게 아무거나 제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즉 얘는 와세 처음 그 성격처럼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밑에 문장 보면 I will do whatever is good for you.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할게 라는 의미는 여기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뭐요? 달도 따다주고 불구녕에도 들어가고 그죠? 뭐 어디라도 가고 뭐든지 하겠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이거 왜 공부해요? 왜 공부하냐면요. 어때요? 뉘앙스가 좀 다르죠? 개념이 달라요. whatever 하면은 정말 어때요? 되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혹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뭐든지 간에 무제한적으로 나는 걸 다 하겠다라는 거고 whichever는 어떻습니까? whichever는 이미 주어진 선택시, 그쵸? 선택시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때요? 얘네들이 가끔은 특히 수능 독해 같은 경우에 의미상 굉장히 오역될 수도 있으니까 whichever하고 whatever하고 이게 확실하게 개념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하게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